머나먼 미지의 땅. 에스키모라 불리는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 얼음의 대지로 대표되는 이 북극의 땅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코체부는 알래스카 북부 지역 최대의 원주민 마을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약 80%가 에스키모라 불리는 원주민 이누피아트랍니다. 동서 약 5km, 남북 약 1km의 길쭉한 땅을 세 개의 물줄기가 감싸고 있는 코체부. 이곳도 꽁꽁 얼었던 물줄기가 깨어났습니다. 배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두가에서 뭔가 조업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Yeah, I'm Moon. Moon, yeah. Nice to meet you. I'll go fishing? Yep. Oh, really? Can you follow you? Yeah. Oh, okay, really? Thank you. Yeah. You are good. Yeah, yeah. Yeah, come on in. All right, Johnny. 북극의 고기잡이 배를 타게 되다니 벌써 흥분됩니다. 고기잡이 배는 유람선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릅니다. 겨울에 코체부에 왔다면 바다를 누비는 행운을 만나진 못했겠지요. 조이와 밥은 부자지간입니다. 망망대해 위를 함께 누비는 동지이자 친구이기도 하죠. 밥이 재빠르게 조업 장소에 배를 대면 조이가 부표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함께 줄을 당기지요. 오늘은 저와 바브의 친구가 일손을 거둡니다. 부표 아래에는 이렇게 큰 통발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그 이 망 안에다가 그 물고기를 미끼를 달아서 그걸로 이제 유인해서 이렇게 망크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와. 알래스카 바다에서 건져올린 대게입니다. 망이 큰 이유가 있었네요. How long they in the six days now? Six days. Yeah. 아. 이 큰 몸으로 알래스카 바다를 누볐겠지요? 와, 지금 크기가 야 무게도 엄청납니다. 한 2kg 정도 나와. Heavy one. 또 다른 망을 건져 올리는데. 아까와는 다릅니다. Yeah, yeah, there's crab in there, whole lot. Wow! 우와! 이야! 꽤 무겁다 했더니 망이 꽉 찼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모아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There we go. 와! 와! 이야! 만선입니다, 만선.
야. 밥과 조이의 표정이 밝습니다. 와. Big one. Big one. Wow. Okay, there's. So that's four. 수심이 깊은 차가운 물 속에서 올라온 대게는 힘이 엄청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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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크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so many catching and fishing? 아, many catching? Yeah, that's pretty good. 드넓은 바다에 덩그러니 떠 있지만 만선의 기쁨에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었다면 일손이 부족할 뻔했습니다. 대게를 옮길 때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올라임? Yeah. Yeah. 와. 더 많은 그 크랩을 낳으라고 좀 나중에. Okay, that one's ready. Yeah. No, it's 통발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랍니다. 6일 뒤 얼마나 많은 대게가 들어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린 남아 있는 통발을 몇 개 더 건져 올리기로 했습니다. 와, 행복했습니다. 이젠 제법 호흡도 잘 맞습니다. 조업이 허락된 시기가 워낙 짧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야, 정말 힘드네. 야, 그냥 바위 같습니다, 바위. 작은 배에 한가득 바다가 마련한 선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10개가 넘는 통발을 올리고 내렸으니 피곤할 만도 한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이겠지요?